서재이가 남자랑 페이스 SNS로 연락을 해서 만난다는 게 어쨌든 아빠는 이성 문제가 더 고민이에요. 고민이 없는 거는 대화를 주고 받고 그런 건 나쁜 게 아닌데 쪼매난 것들이 뭐 벌써부터 여보 요즘 초등학교 다 이성계절 하고 그래. 반 애들끼리 다 사귀고 서정이 서희 둘 다 중학생인데 이성교제를 허락을 안 해줄 거예요? 나중에 대학교 가면 뭐 얼마든지 마음 대학교 가면 우리 때도 고등학교 때 다 사귀고 중학교 때 사귀고 나는 안 사귀는데 나 때는 고등학교 때 커피숍만 가도 진짜 저러지 않았나요? 중고등학생 때는 못 갔죠. 그렇죠. 부산에 있을 때는 커피숍 아니 오빠 운동만 해서 그런가 봐 그런 거 저는 보면서 약간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딸이 있으니까 딸 가진 아빠로서 계속 그쵸. 보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좀 이성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여요. 그렇죠? 저 때만 하더라도 뭐 연애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. 뭐 학창 시절에. 근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. 아, 그건 아닌가요?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. 근데 저희 때는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뭐 연애하고 손도 잡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그런 너무 고민이 많이 그쪽으로 빠질까 봐. 그러게요. 네, 굉장히 큽니다. 진짜로 네. 학교에서 보면 10대 우리 아이들 이성 교제가 많이 시작이 되나요?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한 반에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이제 이성 교제를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사귀는 기간은 한 100일 정도? 선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0일 정도 채우는 것 같고요. 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헤어질 때에도 아이들이 톡으로 헤어지고 연락처를 지워버리거나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시작과 끝을 톡으로? 네.